아, 이게 안 되지 이거? 아, 잘 좀 해봐. 설마 우리 고기 못 먹는 건 아니죠?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연수. 어째? 가까스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데 성공합니다. 민석의 솜씨로 노릇노릇 구워지는 삼겹살. 야, 고기 어디 왔어? 제대로 왔어. 고기 좋네. 응? 알맞게 구워진 고기에 싱싱한 채소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꿀맛. 네 사람 모두 맛있게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가스불이 왜 안 나오지? 다 쓴 보탄가스를 확인하는 준이. 자, 여기. 능숙한 솜씨로 보탄가스를 교체하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요. 고기 구워지는 속도가 느려 답답한 연수. 근데 좀 너 그 큰 불판 없냐? 아, 이거 조금씩 먹으려니까 아주 감질만 난다 이거. 어, 잠깐만 있어봐. 올려 올려. 어때? 너네 부자에게 딱 맞는 불판이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신이 난 두 사람. 한꺼번에 세 줄씩 굽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먹던 중. 갑자기 왜 그러지? 아들, 왜 속이 안 좋아? 응. 시원하게 싸고 와. 참다 못한 준이가 결국 숲을 향해 뛰어가는데요. 시원하게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던 그때 캠핑장을 울리는 엄청난 폭발음. 아빠, 아빠, 동생 좀 차려봐. 아빠, 동생 차봐. 아빠. 평화롭던 캠핑장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사고의 원인은 바로 부탄가스 폭발이었는데요. 결국 현수와 민석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공폭제가 한창인 서울의 한 대학 먹거리 장터에서 어제 또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대학 축제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폭발이 여러 화재 사고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부탄가스 폭발 사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사고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아, 야. 전 실제로 부탄가스 터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좀 멀리서인데도 터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디였는데요? 아, 무슨 이게 불을 지피는 데인데 네. 그 속에 이제 쓰레기로 부탄가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있죠. 예. 다 쓴 건데도 이 파괴력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스를 어느 정도 가스가 조금 남으면 이 가스통을 이게 데우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가스가 온도가 약간 높아지면 불이 가스가 적어도 불이 세거든요. 네.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근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폭발이 나거든요. 아, 진짜 그게 뭘까요? 위험하죠. 부탄가스. 민박지. 그러니까 저도 불판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분명 석쇠를 이렇게 쿠킹 호일에 이렇게 쌓아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은박지 그 호일을 사용하다 보면 기름도 또 빼야 되니까 구멍을 송송 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뚫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거기서 기름이 흘러서 가스레인지에 그 쪽으로 떨어지면서 뭔가 약간 점화가 잘못돼서 터지지 않았을까. 네. 은대원 은박지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열이 전부 다 그냥 그 안에서 잘 통풍이 안 돼서 네. 부탄가스까지 가열이 돼서 가열로 인한 폭파. 규격에 맞지 않는 불판이잖아요. 그래서 막 칼거나 뭐 이런 거 불판들 그런 걸 올려놓음으로써 열이 못 나오고 안쪽에서 뒤로 계속 열이 오다 보니까 이 부탄가스가 과열이 되는 거죠. 정확한 용어예요. 과대 불판 사용. 큰 불판 쓰니까 여기서 열이 이렇게 해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그 큰 불판 때문에 가열돼서 폭발. 예. 과대 불판 사용. 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스가 들어가죠. 여기 가스. 여기 불입니다. 그 위...